짜잔! 여러분, 오늘 만나서 진짜 좋았어요. 집에 다들 잘 들어가셨나요? 생각보다 공연이 길어지는 바람에 다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말이에요. 팬분들께서 호응을 잘해주셔서 엄청 신났어요. 팬분들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아, 정말 좋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보지 못한 많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 응원 감사합니다. 공연에서도 팬분들의 기를 받아왔는데 여기서도 댓글로 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받네요. 여러분께 감사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잠깐만, 꺼내서 보여드릴까요? 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빨리 방송을 끌게요. 아, 아니라고요? 저 아니라도 밤새운다고요? 아,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도 여러분 응원할게요. 파이팅! 룸메요? 지금 잠깐 산책하러 가서 없어요. 네, 비오가 밤 산책을 좋아해요. 노래 불러달라고요? 오늘 제 노래 많이 들으셨잖아요. 오늘은 그럼 노래 대신에 노래랑 관련된 비하인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팬분들, 레모네이도라는 노래 다 아시죠? 짝사랑하는 남자의 감정을 상큼한 레몬 폭풍에 휘말린 것처럼 표현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 노래를 만들 때 멤버들이랑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거든요. 노래 속 남자 주인공의 감정을 어떤 느낌으로 표현할까 계속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모두 레몬맛 아이스크림을 한 입 떠먹고는 만장일치로 이거다! 했어요. 처음에는 짜릿한 레몬맛에 절로 얼굴이 찌푸려지지만 강렬한 첫인상 뒤로 달달함이 느껴지는 그 맛이 짝사랑 중인 사람의 마음 같았어요. 가사 작업까지 마치고 나니까 어울리는 제목이 정말 그 아이스크림 이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레모네이도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지었답니다. 아, 너무 저 혼자서만 말한 것 같은데 혹시 지루한 건 아니죠? 지금 촬영 끝나고 오는 길인가봐요. 조심히 들어와. 무서우면 연락하고. 저도 배고파졌어요, 여러분. 어떡하죠? 밥이요? 저녁을 먹긴 했는데 공연 전에는 식사를 간단히 하는 편이에요. 배가 가득 차면 노래할 때 불편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출출해지네요. 그렇다고 지금 밥을 먹기는 좀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은 야식 드실 건가요? 와, 보쌈에 짜장라면 떡볶이! 맛있는 거 드시네요. 스테이크가 가벼운 음식이에요? So sweet boys baby. 베이비요? 감사합니다. 땡큐. 젤라또킹에서 아이스크림 사올 건가 봐요. 새로 나온 것도 맛있던데
베리메리 바나나 맞죠? 완전 그거 진짜 맛있어요. 원래 레모네이드가 최애였는데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화가 와서요. 저 잠깐만 껐다가 다시 켤게요.